13년 첫 방송을 기념해서 부산 F4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아, 맞아. F4 지금 다 이겨왔네. 쌈들 아니에요. 얘 여기 와, 얘들아. 지금 여기 세 명은 있죠? 쌈디가 왜 거기 멈춰가고 있어? 여기 지금 개리 없었으면 쌈디가 매니저야. 아, 제가 왜 저기 가만히 있어? 야, 너도 자신 됐으면 우리 팀, 우리 멤버야, 지금. 20대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도 20대 있거든. 20대야, 20대야, 20대야. 나도 20대, 나 언제 젊어? 지금. 야, 얘 85년생이야. 85년생이야. 나 막내야, 막내. 에이. 송중기야, 친구야, 송중기 친구. 송중기 친구야, 절친. 중이야. 많이 늙었다, 진짜. 아, 진짜? 아, 용화는 런닝맨 뭐 진짜. 이거 못 났어. 용화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큰, 예. 종인이 처음이지? 네, 처음입니다. 그래. 얼마 전에 드라마 끝났잖아요, 그래. 건축서 잘 되시는 거 맞죠? 아, 저 네. 친구 그 친구구나. 아, 그래. 내가 이 친구 탈수예요. 되게 좋아했는데. CF로. 아이고. CF로 해. 첫 때부터 이렇게 울고 여자 게스트를 왜 안 부릅니까? 야, 여자 게스트 있잖아. 여기가 주식 많잖아. 야, 여자 있잖아. 모자라? 모자라. 아, 그리고 저기. 모자라. 아, 지우. 넘쳐. 아, 지우는 정말 약간 짜증이 지우... 아니라 진짜 굉장히 짜증이 나. 대놓고 짜증이야. 화가 많아, 많아. 근데 지우가 하루 정도 보니까 약간 뻔뻔한 면이 좀 있다. 완전 뻔뻔하지. 팀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팀이 정해졌고요. 2013년 뱀의 해입니다. 뱀이구나. 뱀의 해를 맞이해서 신년 특집 12간지 레이스입니다. 12간지 레이스.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구수네. 지금부터 12간지 12가지 동물이 그려진 카드를 여러분들이 나와서 한 장씩 뽑을 겁니다. 한 장씩 뽑아서 본인의 동물을 결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뱀이 그려진 카드를 누가 뽑느냐입니다. 어? 오. 뱀 카드를 뽑은 멤버 이름표를 떼서 아웃시키면 최종 우승입니다. 어, 그럼 레이스야, 레이스? 뱀이 왕이네, 진짜. 최종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각 미션을 통과할 때마다 뱀을 뽑은 분에 대한 힌트를 획득을 하게 되실 거예요. 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겠다. 자, 그리고 오늘 신년 특집을 맞이해서 어마어마한 우승 상품이 걸려 있는데요. 우승 팀의 이름으로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를 하게 됩니다. 네. 야. 뽑으면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요? 잠깐만 보여주세요. 출발! 와, 와현 해수욕장으로 가서 남은 분을 찾으세요. 아, 또 해수욕장이야? 아, 만약에 우리 팀에 뱀이 없으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차피 뱀을 뽑은 사람을 뜯으면 우리 이기는 거잖아. 근데 뱀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 힌트를 얻기 위해서 무조건 올라 뛰어야 돼. 야, 야, 뱀이고 뭐고 우리 팀에 김종국이 있어. 그거야 그거. 뱀이고 뭐고 그냥 김종국이 있는데 뭘 얘기할 게 뭔지. 야, 근데 정현이가 네. 어? 아까 얘기 들었는데 부산 유도 금메달리스트인데 몇 살 때 금메달? 중3? 와. 중3 때? 예. 오늘 종국이 형이랑 한번 붙어볼 만한데. 그래, 목표인데. 목표인데 형은 네가 무조건 맡아라. 네가 무조건 맡아야 돼. 이야, 진짜 이쁘네. 야, 저 선방 외로운 선방. 한경 옛날에 이런 거 많았잖아. 이게 라이벌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정말 예쁘다. 아, 여기는 진짜 뭐 이쁘다. 어, 저거 봐. 저기다. 아, 진짜.